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추신수 선수가 다시 한번 우승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예비 후배 메이저리거 이정우와 고우석에게 응원과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무대 16년을 거쳐 벌써 KBO 리그 4년 차. 1982년생 현역 최고참인 추신수는 올해 팀의 주장으로 마지막 시즌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17억 원이던 연봉을 최저 연봉 3천만 원으로 대폭 줄였고 그마저도 모두 기부합니다. 세러리 캡에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여유분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후배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마음이 시킨 거죠. 우승을 위해 귀국했다는 말을 2년 만에 지켰고 이젠 정상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에 저는 같이 하고 싶은 거고 그냥 생각이 그것밖에 안 들었어요. 다시 이거 하고 싶다. 저는 그거면 돼요. 동갑내기 김강민의 이적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근데 옆에서 항상 뭐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고 그런 친구가 뭐 이렇게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많이 아쉽죠. 하나의 결정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또 강민이가 입증해줬으면 좋겠고. 빅리그 후배가 될 이정우와 고우석에게는 응원과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을 도전했던 어떤 선수보다는 저는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실력은 검증된 선수고 저도 상대해봤지만 치기 쉬운 공은 아니에요. 야구를 하면서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싶다며 화끈한 팬 서비스도 다짐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우승 트로피 다시 한번 올리고 멋지게 야구장을 나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